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을 만들다가 그냥 급하게 마무리를 한 느낌인데요. 사실 좀 급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더 완성도를 높이는 영상을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히스토리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좀더 지금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히스토리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히스토리 테이블을 지우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테이블을 지운다든지 하는 거는 일반적인 개발자가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DB를 관리하는 좀 상위 시니어급 개발자라든지 관리자가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희는 개발 테스트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하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겠습니다. 이 구문은 기존의 거를 만든 걸 가져와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존의 거를 가져오는 방법은 SQL 디벨로퍼에서는 이 테이블을 눌러도 되고요. 테이블에 가서 DBT를 누르면 이게 SQL이 나옵니다. 제일 끝에 열 이렇게 정보들이 쭉 나오고 SQL이 나오는데 SQL에 보면 테이블 만들었던 구문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예, 여기에서 그대로 떠온 겁니다. 아까 지우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제가 hisDay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 더 넣겠습니다. 여기에 his 플래그를 하나 넣겠습니다. 바차 2에 10바이트짜리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hisDay는 히스토리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hisDay와 hisFlag만 있으면 충분히 좋은 테이블이 될것 같습니다. 네, 테이블이 생성됐고요. 테이블이 생성된 부분을 다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hisFlag가 들어갔으니까요. 봐. 플래그. 여기도 is 플래그를 넣고요. 여기에도 is 플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hisDay는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되는 그 이벤트 시점에 시간을 집어넣고요. 히스 플래그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제가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유용하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서트이면 변수 하나를 만듭니다. 변수는 declare와 begin 사이에 만들 수 있습니다. 변수 v, flag로 하겠습니다. flag, 바차 2에 10바이트. 이 v flag는 his flag를 쓸 거기 때문에 v flag는 insert는 ins 이렇게 하겠습니다. ins else if updating이면 딜리팅이냐? 그러면 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감 잡으셨죠? 이 값을 히스토리에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왔네요. 이렇게 값을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인서트인지 업데이트인지 딜리트인지에 따라서 이 히스토리 테이블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컴파일 됐죠? 그리고 인서트 할때이 메모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고객 기업 등록 하고 프로그램 명이 있다면 insert dpt 점 자바에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도 메모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고객 기업 수정에서 들어왔다. 50을 넣고요. 50을 한국이라고도 바꿔보고요. 그리고 한번 셀렉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프로그램 데트 넘버의 50은 처음에 들어오는 거, 인서트는 이때 실행됐고 어디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계속 수정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0인데 한국이었다가 한국에 서울로 수정이 됐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수정이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뎁트가 있었는데 뎁트에 50이 한국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최종 값만 한국 부산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이 처음의 값은 뭐였는데 언제 한국과 부산으로 변했는지를 찾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히스토리 테이블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히스토리 테이블의 값을 오더바이를 해서 오더바이 히스데이를 해서 보면 여기는 꼭 세미콜론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 언제 몇시몇 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초까지도 보고 싶다 그러면 초로도 보셔도 되겠죠. 이 부분을 아 그런데 이게 디폴트로 초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은 도구의 환경 설정에 가서 코드 편집기에 코드 편집기 아 찾아보니까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NLS에 가면 이렇게 날짜 형식이 있는데요. MI H24 MI 그리고 또 여기에 SS인가요? 보시면 네, 이렇게 초까지 보여주죠. 그래서 초까지 보시면서 아, 언제 이 값들이 변했다. 이렇게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좀 유용하고요. 또 메모라든지 이 메모의 이름을 다른 거로 바꿔서라도 이 부분이 어디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업데이트 패키지까지 있다면 뭐 이렇게도 만들겠죠. com. 샘플. 스프링에 업데이트 좀 줘봐. 서비스에 업데이트.java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서 수정이 됐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됐구나 하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무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 작업 누가 했는지 찾아야 된다.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 이 작업은 누구의 지시로 실행을 했는가? 특히 금액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금액이 변하는 경우인데요. 굉장히 리스크도 있고, 크리티컬합니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찾아야 될 때는 굉장히 이제 웹을 사용한다면 웹의 로그를 찾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와스를 찾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찾는다 하더라도 어느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뭐 로그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사실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시키더라도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위치, 마지막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위치에서 이거를 걸러준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이 위치를 금액이라고 가정할게요. 금액이 수정이 될때이 위치를 한 군데만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놓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변경되는 곳의 위치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 여러 가지 서비스,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바일에서 만져진 건지 어디에서 이게 수정이 됐는지 찾아낼 때 이런 트리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메모라고 하면은 어렵다면 히스 메모, 히스토리 메모니까 히스 메모라고 만들어서 이걸 사용한다면 정말 저는 트리거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히스토리 테이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비포 아니고 애프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애프터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라면 애프터와 비포의 위치 차이일 뿐입니다. 비포로 했을 때는 이 실행이 테이블에 직접 값이 들어가기 전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애프터로 하면 테이블에 값이 들어간 후에 이 작업이 실행될 뿐입니다. 애프터로 하고 통일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0 들어갔죠? 다시 60도 선급부산으로 만들겠습니다. 히스토리에도 60이 들어가겠죠. 두 번이나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원래 본 테이블에는 한 번만 들어가지만 히스토리는 계속 변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60이 들어갑니다. 60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면 60이 사라지겠죠. 60이 사라집니다. 사라졌죠. 히스토리에 60이 언제 지워졌는지를 남깁니다. 예, 10월 3일에 지웠는데 com.sample.spring의 서비스에 뭐 딜리트 디파트먼트에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딜리트 하기 전에도 보통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쳐주고 딜리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삭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딜리트만 하는 게 아니라 딜리트도 딜리트를 하고 난 후에 왜 딜리트를 했는지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를 죄송합니다. 업데이트하고 50에 딜리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50이 사라졌겠죠? 딜리트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사라졌는지를 찾아야 된다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50이 계속 진행되다가 삭제됐는데 삭제되는 시점에서 왜 삭제됐냐? 어디에서 삭제했냐? 그러면 여기를 보고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은 시간이 좀 차이가 났지만 이 구문을 자바에서 한 번에 돌린다면 초가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업데이트 딜리트가 되기 때문에 이 딜리트는 어떠한 이유로 딜리트가 됐다. 이렇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예. 애프터나 비포나 별 차이는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 위치로는 한 로우 한 로우가 실행될 때 되는 겁니다. 다시 문장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지금 제가 세 개가 남아 있죠. 이세 개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셋 메모에다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일괄 작업. 여기 앞에도 뭔가 일괄 작업이 있어야겠네요. 그럼 LOC에 England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일괄 작업. 조건을 안 걸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전부 다 일괄 작업이 되겠죠? 그러면 업데이트가 세 번이 일어나잖아요. 로우의 each 로우이기 때문에 각 로우가 돌아갈 때마다 세 번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세 개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시간에 이세 개가 일괄 작업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for each 로우는 한 번에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우마다. 그런데 이걸 지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for each 로우는 each 로우가 없기 때문에 이 로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new와 old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r each 로우는 이 테이블이 디파트먼트 테이블 이런 테이블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적인 테이블에 사용이 될때한 번씩 여기에 어떤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건드려질 때 그냥 히스토리만 싹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쌓을 수도 있겠죠. 다 지워버리고 메모에다가 지우면 안 되겠네요. 이게 이벤트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이벤트 테이블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은 똑같이 DEPT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벤트를 넣고 이걸 다 빼도록 할게요. 이벤트를 넣고 여기는 new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벤트 발생 이렇게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 이런 게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이 의미가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트리거를 이름을 새로만 새로 아니 그냥 테스트니까요. 이걸로 쓰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for each row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s flag. 이거를 아까 테이블 만든 데는 언더바가 없이 만들었네요. 네, 컴파일 됐죠? 컴파일 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일괄 작업인데 일괄 작업 2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세 개가 업데이트 됐죠? 그러면 아까 히스토리 테이블은 제가 안 넣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을 건데요. 이게 이벤트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업데이트가 하나만 들어갔다는 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 일괄 작업이 세 개면 for each row를 했으면은요. 세 행이면 세 개의 값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for each row를 안 하고 그냥 두면 스테이트먼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단한 번에 이벤트만 발생하는 겁니다. 즉 디파트먼트에 딱한번이 값이 왔을 때 이거는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켜줘 해서 딱한 번만 발생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딜리트를 하면은 아까 저희가 에러를 발생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딜리트 자체는 아예 이 테이블은 할 생각도 마라 이렇게 만들면 로우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딜리트를 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